예,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기 전에 상당히 좋은 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Beginner's Guide to Lost Macros라고 해서 품파린 마노 품파린 마노라는 친구의 이름만 봐서 국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자, Lost Macro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보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룰즈에서 헤이 그리고 컬리 브라켓이 있고 다음에 안에 이 괄호가 있고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매크로를 만드는 패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첫 번째 데지그네이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처음에 매크로 룰즈라고 있고 크리에이트 펑션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요거 복사를 해서 여기다 놓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크로 룰즈라고 하는 말이 있고 다음에 어떤 하나의 명칭이 있고 컬리 브라켓이 있죠.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은 안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인풋이 있고 그리고 팻 에로우가 있고 또다시 가로로 돼 있는 뭔가가 있고 이런 구성이에요. 현재 이 구성은 그렇죠? 이 구성을 지금 보신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가 있고 여기는 가로랑 여기 클리 브라킷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요 부분이 뒷부분이 좀 다르죠. 나머지는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것을 매처라고 표현하고 뒤에 있는 부분을 트랜스크라이버라고 얘기합니다. 트랜스크라이버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이 코드로 확장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패턴 매칭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들이 은근히 보면 패턴 매칭이 적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감이 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패턴, 오른쪽은 코드라는 게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 왼쪽에 있는 요 매처 부분을 좀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네임 파트에 달러 표시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어떤 데지그네이트라고 하는 부분 이 들어갔었죠. 다시 한번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가 왼쪽에 보시면은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네임이 있고 그리고 요게 데지그네이트입니다. 지금 아이덴티파이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데지그네이트 들어있죠.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일단 요 데지그네이트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이템 등 블록 스테이트먼트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도 나중에 하나씩 중급에 들어가서 중급 2년차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트랜스크라이버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이 네임이 그대로 트랜스크라이버에 와서 네임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죠? 왼쪽에 있는 네임이 오른쪽에 이 트랜스크라이버 부분에서 그대로 네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되죠. 그리고 예를 보면 이렇게 이런 예가 있습니다. 매크로 룰즈 요우라고 하는 매크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우를 쓸때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네임입니다. 네임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얘를 매크로가 해석하는 방식이 익스프레션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익스프레션은 그냥 데이터를 리턴, 밸류를 리턴하는 겁니다. 핀이라고 하는 거니까 핀은 핀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리턴하겠죠. 그죠? 어쨌거나 이 핀이라고 하는 네임이 여기 네임 그대로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ariable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임이라고 하는 variable을 만들고 그 variable의 값이 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불러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repeat, repetition 돼 있는데 요게 이제 repeat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repeat입니다. 기본적인 형식 이렇게 돼요. 달러 표시가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봤던 네임 부분 그러니까 매처 부분입니다. 매처 부분을 둘러싸고 또 다른 달러 표시가 있죠. 가로로 둘러싸고 그리고 콤마를 찍고 별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 콤마를 separate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 스타 마크를 리피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리피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전에 하나 예제를 봤었는데 좀더 다른 예제를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임 익스프레션에서 달러 표시가 있고 리피트 있잖아요. 그리고 헤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만들었죠. 그럼 핀, 제이크, 피비 이거 되죠. 이전에 우리 봤던 조금 전에 봤던 요 코드 여기 있는 요 코드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름을 요 대신에 이제 헤이라고 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쓸 수가 있죠.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네임 익스프레션에서 하나의 이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핀이라고 하나 이름만 들어갔죠.
그런데 이번에 헤이라고 하는 요 매크로에서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핀, 제이크, 피비. 그래서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매칭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트랜스크라이버 오른쪽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니 이 부분은 좀 다른 내용이네요. 예, 그냥 그로 끝이네요. 이로 끝입니다. 오른쪽에 임플멘테이션 되는 부분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쉽게 그 오른쪽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해시맵. 해시맵을 여기서 어떻게 매크로로 구현할 것인지 예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키 익스프레션, 밸류 익스프레션 두 개 있고 그 사이를 패대로로 연결하고 있죠. 요게 패턴입니다. 이게 매치예요. 요 매치가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불러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키라고 하는 베리어블과 밸류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오른쪽 트랜스크라이브에서 그대로 불러서 쓰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리피트 패턴도 마찬가지죠. 리피트 똑같이 됩니다. 둘러싸서 패턴을 둘러싸고 달러 표시를 하나 대주고 그런 다음에 콤마 찍고 별표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리피트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맵 같은 경우 현재 보면 처음에 여기 있는 처음에 요거 뭐예요? 요 부분만 본다면 어느 하나의 것, 네임 핀 또는 젠더 보이 둘 중에 하나만 처리할 수가 있지만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동작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매처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키 네임 밸류 핀 키 젠더 밸류 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시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코드를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가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크라이버예요. 트랜스크라이버에서 이렇게 리피트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컬리브라켓이 두 개가 둘러싸고 있죠. 우리가 이전에 봤을 때도 대충 보고 넘어왔습니다만 실제 그랬습니다. 리피트 부분을 보시면 리피트에 보시면은 여기 내용에 지금 현재 여기는 요거는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있고 여기 말고 드라이 파트에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아니고 어디선가 아마 지나온 것 같은데 컬리 브라켓이 두 개 있는 것 여기 아니었나요? 지금은 컬리 브라켓이 하나만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있고 예 일단 하나만 있습니다. 자, 두 개 이렇게 표시라는 거예요. 두 개를 표시를 해서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공부할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할 내용이에요. 어떤 에피소드냐니까 도메인 스피시픽 랭귀지예요. 여기서 다루는 것이 보시면 컬리 브라켓이 두 개가 지금 있죠. 도메인 스피시픽 랭귀지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설명할 겁니다. 해서 이렇게 RedHM에서 해시맵의 약자로 지금 찍은 겁니다. 해시맵 뉴로 담았고 그런 다음에 이 과정을 리피트하라는 겁니다. 리피트하라는 것이 트랜스크라이브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HM을 리턴하는 것으로 컬리 브라켓 두 개로 다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가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거죠. 전체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매치 부분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오른쪽에 있던 트랜스크라이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바로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키머에서 HM 인서트에서 네임 핀 똑같죠. 이것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이 과정이 그렇죠. 위의 과정이 한번 되고 이어서 두 번째 과정이 되고 그렇죠. 해시맵을 돌리게 되면 이 과정이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것을 코드로 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해시맵을 불러오고 맵에서 왼쪽에 있는 매처 부분은 이렇게 되죠. 리핏이니까 둘러싸고 있고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좀 전에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왼쪽에서 받는 그 키 밸류에 대응하는 쌍들 네임 핀 젠더 보이 지금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번이 연속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크라이버에 있는 코드가 수행되는 거고 두 번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한 번, 두 번째 한 번.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프린터 라인. 그죠? 만약에 유저 맵에서 이렇게 우리가 입력값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저는 이런 형태를 리턴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이전에 봤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상당히 좀 재밌게 설명을 간단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주 제목은 A Beginner's Guide to Lost Macros입니다. 상당히 설명을 깔끔하게 잘한 페이지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